32번째 요가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요가 장소를 말리포 데크에서 새로운 단란계 서식처 넓게 보면 저 휴게소 앞에서 전망대 앞에서 포구 전망대까지가 단란계 서식처인데 지금 단란계 영상을 촬영하느라 요가 장소를 일단 바꿨습니다. 어쨌든 활동을 일거양득 하나의 활동을 하면서 하나의 또 새로운 활동을 하게 되네요. 한 번에 두 가지 활동을 하는 형태가 되는데 요가도 하고 단란계도 관찰하고 일단 지금은 썰물 조간대이기 때문에 단란계를 관찰하는 게 가능합니다. 단란계들이 움직임이 시작됐네요. 대략 휴대폰을 설치하고 한 3분 정도 지나자 단란계들이 경계를 풀고 지금 휴대폰 앞에 있는 집에 나타났습니다. 아직은 활발하게 활동하지는 않는데 일단은 요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리포는 평일 아침에 데크 휴게소 데크에서 요가를 하기 아주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서핑을 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지금 32번째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 아카시아도 펴있고
달랑개가 지금 코앞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달랑개가 소리에도 민감하고 여러 가지로 달랑개의 어떤 활동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일단 달랑개들이 밤에도 활동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달랑개들이 전반적으로 위치에 따라서 달랑개의 크기나 좀 색상 이런 부분이 좀 다르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소재네요. 오늘 말리포 날씨가 좋아서 패들보드 타기 좋은데 서산을 가야 되네.